왕비를 소위 그 왕자한테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부녀예요. 왕비니까. 근데 저 트로이 왕자 페레스는 총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총각이 유부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걸 잡으러 간다고 그리스 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10년 동안 전쟁을 한 게 일리아드라는 책이에요. 호머가 쓴. 그 다음에 오디세이라는 책은 뭐냐면은 그걸 이제 끝나고 트로이 목마를 해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꾀를 해서 열에다가 사람을 숨겨놨다가 자기들은 패전한 걸로 도망오다가 이제 얘네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파티하는 중에 이제 나와서 트로이를 몰락시킨 거잖아요.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중해를 10년간 방황하는 오디세이. 그래서 오디세이라고 하면 모험, 도전정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더욱더 웃기는 것은 맘마미아 영화 보셨죠? 네. 그건 뭐예요? 자기 엄마가 젊었을 때, 네. 아, 좀 이상한 얘기인데, 네. 세 남자하고 관계를 했는데,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TV에서 실으면. 근데도 그게 아바 노래하고 해서, 그것도 여기서 일종의 모티브를 뽑고. 아, 그럼 뮤지컬? 그렇죠, 뮤지컬. 네. 그 로케이션 챌린지도 그리스 동쪽이고. 네. 아, 얘기해보. 그러니까 이거 메릴 스트립인지 그 유명한 배우가 막 노래 부르고 하니까 아바 노래 들어가니까 세계적인 명화 예. 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그걸 번색 저기 각색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별거 아닌 내용들도 신화에서 차지하는 이런 것도 있다. 네.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전성권 관장님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그리스 신화 박물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와서 관장님과 함께 이걸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정말 그 어떤 우리 역사적인 어떤 신화적인 이런 거를 지금 스토리텔링과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런 볼거리, 이런 관람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저도 좋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거를 더 보죠. 그래서 이게 루벤스의 산미신인가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산미신. 이거 그러니까 서양 명화를 우리가 그 서양 미술 전집에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스토리텔링이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그 맘마디아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이 뮤지컬 이런 게 소재가 되고 했었던 이런 정말 살아있는 이런 거를 이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정말 얘기거리 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좋은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보시지 않았으면 제주도에 오시면 꼭 이곳을 찾아서 이곳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리스 신화박물관 강추합니다. 이게 이제 세일인. 네.